2018 청년학교 영화학과 박구석 스필버그입니다. 영화 만드는 게 궁금하신 분들, 직접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영화학과에 찾아와주세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글로 쓰기 힘드신가요? 찍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표현하기 힘드신가요? 저희 동네 텔링학과에는 기획자부터 스토리텔러, 영화감독까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우수한 강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동네 텔링학과에서 펼쳐보세요. 쓸모없는 쓰레기가 예술작품이 됩니다. 청년학교 업사이클링 디자인학과에 오시면 여러분들도 멋진 예술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두이노와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평소에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상상할 시간은 메이크학과로 오세요. 전통무예학과는 덕암 최용술 선생님의 전통무예를 배우는 곳입니다. 무예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청년들끼리 함께 운동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지각 트레이닝학과에서는 청년 채무상담사 기초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내지각을 튼튼히 하시고 싶었던 분들이나 평소에 청년 채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오셔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만의 얇고 작은 책을 만드는 독립출판학과 다녀왔던 방지민입니다. 이야기나 장르에 상관없이 평소에 내가 만들어보고 싶었던 책을 이렇게 얇고 작지만 내 마음대로 만들어보실 수 있거든요. 많이 신청해주세요. 와. 저희는 직접 수확한 작물로 요리해서 먹는 삼시 생기학과입니다. 힐링을 느끼고 싶은 청년들이나 영양 불균형인 청년들 모두 저희 농장에 오셔서 다 같이 한 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사는 그 집 웃지 말라고. 네가 사는 그 집 학과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내 집 마련 기초 상식 등 안전하고 안락한 내 집 생활을 돕는 꿀팁 학과입니다. 여러분들 진로에 대해서 고민 참 많으시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진로 컨설팅학과는 자기 자신의 성격 심리 검사, 가치관 성립, 그리고 직무 설계까지 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로 컨설팅학과로 오세요! 외국분들 오셨는데 폴란드에서 오셨다네요. 지금 체크인 도와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시대죠. 제가 김광석입니다. 버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구에서 여행자로 한번 살아보실래요? 전 세계를 여행하고 오신 분들, 축제 기획, 여행 작가, 이런 분들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주인장으로 살아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놀러오세요. 재미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학과 담임 송민수입니다. 저희 체육학과는 혼자서는 완주하기 힘든 철인 3종 경기를 20, 30대들이 모여서 함께 미시아이시아에서 완주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하나, 둘, 셋! 체육학과로 오세요!